성향애가 많고 따뜻하니? 그렇죠. 변홍사가 활달하고. 군장 말고 또 다른 통치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불러줍니까? 전군. 전군이 살고 있는 특별한 지역을 뭐라 불러준다? 소도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사만 중에서도 특히나 변화는 무엇이 많다? 철이 많더라. 자, 이 내용들을요, 우리가 노래를 불러볼 텐데요. 우리 제자들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시죠?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요, 암기송 부르고 많이 창피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 포기 안 할 겁니다. 오늘도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불러볼 텐데요. 노래는 뽀로로입니다. 와, 음악 들어볼게요. 너무 친숙해요, 그쵸? 몸을 흔드시고요. 부여는 순장이논 꼬구려서 옥제 활쏘기 말타기 용맹한 고구려인 옥저는 민며느리제 동에는 조계몬 사마는 변홍사 전군의 소도집에 변한찬 웃으셨죠? 웃으시라고 부른 거예요. 저 원래 더 잘 부를 수 있어요. 진짜요? 한 번 더 불러보면 되죠. 다시 가겠습니다. 이번엔 더 잘 부를 거예요. 하나, 둘. 부여는 순장이노 고구려서 옥제 활쏘기 날타기 용맹한 고구려인 옥저는 민며느리제 동에는 조계혼 사마는 변홍사 전군의 소도집에 변한찰 선생님 거짓말이셨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떨려서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고조선 이후에 등장한 여러 나라들의 풍속을 정리해봤는데요 저 이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노래도 봤으니까요. 마지막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고요. 개념 체크 문제까지 곧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두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다음 중 철기시대의 유물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는요, 녹슨 모습을 보니까 철기는 맞고요. 그 중에서도 농기구이죠? 나는요, 반달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반달 돌칼. 자, 이거는 어느 시기였어요? 청동기 시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다는요, 이거 벌써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락바퀴라고 해서 신석기 시대 때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실을 뽑아내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라는요. 철검이요. 검. 무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 답은 뭐가 될까요?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번은요. 풍속. 우리 제자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자, 이 문제는요. 부여, 고구려, 나라 이름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풍속을 먼저 볼게요. 자, 무천이라고 하면 제천 행사 중에서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입니까? 바로, 그렇죠? 동해의 제천 행사. 순장이라고 하면 너무 기억이 잘 나요. 부여. 서옥제다라고 하면 고구려의 일종의 대릴사위제라고 불러줬죠? 민며느리제? 여자가 일찍 시집을 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옥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도가 있고요. 거기 입구에 소떼 이렇게 세워둔대요. 자, 이것은 사만이었습니다.
자,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역시나 만만치 않았다는 거. 이번에는요, 기출 문제와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6회 때 나왔던 문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석혼의 반에서는 사다리 타기. 오,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역사 수업을 하였다. 유물과 전시실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요. 이런 문제 정말 잘 나와요. 우리 특히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요, 글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추론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답은 아는데 방법을 몰라서 틀면 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건 뗀석기 중에서도 주먹도끼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뗀석기 중에서 주먹도끼이니 구석기. 어?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달돌칼. 반달돌칼이라고 하면 청동기. 출발합니다. 청동기? 청동기? 어? 맞네요. 답은 몇 번?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 우리 철기 배웠는데 왜 이렇게 되셨어요? 시대와 상관없이 묶어서 나온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확실하죠? 바로 철입니다. 출발할게요. 철입니다. 철입니다. 자, 그런데 신석기실입니다. 녹슨 모습으로 금방 답이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는 너무 자신 있죠? 빗살 무늬 토기니까 신석기인데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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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기. 잘못 나왔습니다. 답은 그래서 확실하게 3번이었다라는 거. 자, 이런 문제 유형은요, 조금 형태만 바꿔지는 거지 시대와 유물 유적 연결하는 거 정말 잘 나와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도구를 사용했던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봐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우리 또 자신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녹슬었어요. 크게 안 떠도 알 수 있어요. 왜? 워낙 이렇게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모습을 봤더니 철제 무기, 그리고 이것은 철제 농기구예요. 자, 철기를 사용했던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1번, 한반도 남쪽에는 마한진안, 변안 등의 나라들이 생겨났더라. 맞습니까? 맞네요. 2번,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빗살 무늬 투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않죠. 그렇죠? 빗살 무늬 토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신석기 시대.